이거 주인공이었던 주상욱 씨. 이거 정말 파릇파릇 애틋한 모습이죠. 제발 이런 식으로 참견 좀 하지 마.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동안이 네. 굉장히 좋죠. 이게 남들보다 어려 보이고. 근데 네. 어렸을 때 어려 보이면 그건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그래요. 특히 이 연기... 예? 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생 역할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 모든 걱정과 고민이 군대를 딱 다녀오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나이보다 더 먹어보더라고요. 경찰도 못 믿고 드디어 나이에 믿고. 맞는 역할을 만나게 된 주상욱 씨. 에어시티에서 반듯한 경찰 팀장역으로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꼴 보기 싫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정재 씨, 뭐 최지우 씨, 이진욱 씨와 함께 하셨는데 진짜 가까이서 네.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눈을 못 마주쳐요. 이렇게. 저도 지금 네. 연예인 너무 똑바로 쳐다보시는데 아니 아니 박실장님? 예. 이후 드라마마다 꼭 등장하는 멋진 남자죠. 여주인공을 지켜주는 실장님으로 큰 사랑받으며 실장님 전문 배우로 불리게 됩니다. 실장님의 시작이 그 깍두기라는 작품이었죠. 네. 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말 연속 그 6개월 동안 딱 했더니 그걸 보고 다음 감독님이 다음 작품 네. 하신 감독님 야 저 실장 데리고 와. 요번에 팀장으로 놓자. 그래 또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팀장으로 놓고 딱 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쪽 회사에서 내가 네. 내 명패를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봤는데 이 회사에서도 내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 네.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작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마 진짜 그 계기가 자이언트였을 거예요. 자이언트에서 실장으로 시작하셔가지고 회장까지 드셨잖아요. 드셨다니까. 젊은 나이에 기업 총수에 오르셨는데 예전 어머, 넘쳐흐르는 품이 진짜 역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근데 그게 뭐 제가 회장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신 게 아니라 네. 드라마가 이렇게 잘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네. 좋아하신 거였고 뭐 첫 번째가 네. 뭐 터닝포인트가 군대라면 아마 두 번째가 자이언트가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실장님 전문 배우라는 반듯한 이미지에서 탈피 주상욱 씨의 코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앙큼한 돌싱녀 전 부인에게 집착하는 찌질한 남자로 완벽 변신하셨죠.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실장님의 한 7년 갇혀 살다 보니까 실장님 전문 배우다 실장님 사실 그때는 너무 그런 얘기 듣기가 싫었거든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 이후로는 참 장르가 다양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멋지고 젠틀하실 줄만 알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자책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왜 자책을 그렇게 뭐 진지하게 뭐 진짜 이건 아니고 현장에서 예, 예, NG가 나거나 네. 그럴 때는 쑥스럽잖아요. 아, 인증이 된다.